네, 일반적으로 사람들 어떤 사람들 자신감 있는 사람들 뭐 하는데 자신감 있는 사람들 요리하는데 맛보는데 다이어트 하는데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be likely to 뭐할 가능성이 있다지 뭐할 가능성이 있어 즐길 가능성이 있죠. 이런 음식을 즐긴데 뭐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어떤 음식 다양한 음식 구체적인 음식 오가닉 음식 건강 음식 뭐 다 다른 얘기는 네 앞에로부터 들어가야 되겠네. 뭐에 자신감 확신이 있는 사람들 요리에 요리라면 다양한 음식 일로 들어가야 되나?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일로 갑시다. 네 가자. 뭐에 따르면 호주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자신감 어디서에 부엌에서 아까 요리로 들어가야 되겠네. 부엌에서 자신감이 뭐랑 연관되어 있냐면 음식의 종류랑 연관되어 있죠. 어떤 음식의 종류 그나 그녀가 뭐하는 걸 즐기는 뭐하는 경향이 태조처럼 뭐하는 경향이 있다죠. 뭐하는 경향이 있는 먹는 걸 즐기는 경향이 있는 근데 역시 앞에 빈 생략된 부사금은 뭐랑 비교돼서 평균 사람 보통 사람과 비교돼서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 자랑스러워하는 요리를 자랑스러워하는 건 어떤 요리 그들이 만든 요리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 즐길 가능성이 있죠. 먹는 걸 뭘 먹는 걸 베지테리언 제체를 보니 채식자의 음식과 건강한 음식을 즐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게다가 이 그룹은 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 무다 그러니까 이것도 be likely to죠. 중간에 껴들어간 거야. 이렇게 중간에 껴들어간 거 이렇게 뭐 할 가능성이 많냐면 보통 사람보다 뭐 할 가능성이 있어 즐길 먹는 걸 즐길 가능성이 있죠. 뭐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뭐로부터 샐러드와 시푸드로부터 햄버거와 핫칩까지죠. 답은 나왔지? 근데 답 1번이니 그러면 1번이고 네 이거 들어갑니다. 반면에 대해서 뒤에는 의미가 없지 그치? 반대되는 얘기 할 때는 뻔한 얘기일 테니까 사람인데 어떤 사람 우드렐러 A, D, N, B라는 표현이 중요하거든. 우드렐러 A, D, N, B는 뭐죠? 뭐부터 A하는 것이 B하는 것보다 낫다는 뜻이야. 나는 뭐 하는 게 나? 그러니까 DC를 설거지하는 게 낫다는 얘기지. 뭐보다는 요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만드는 것보다는 딴 거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만드는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공유하지 않죠. 뭘 공유하지 않아? 이런 넓은 범위의 음식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지 않죠. 하지. 그들은 덜 가능성이 있는데 뭐보다 보통 사람보다 뭐할 가능성이 더 적어? 즐길 가능성이 적죠. 뭐를? 다른 타입의 음식을 일반적으로 그들은 밖에 나가서 덜 먹죠. 뭐보다 보통 사람보다 그죠? 네. 뭘 제외하고는 When it comes to 나올 때나 중요하죠. When it comes to 뭐니? 또 전체 사람들이 아닌지부터 보고 When it comes to 뭐지? 네. About이야. 네. 뭐에 관해서는 제외하고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를 먹는 걸 제외하고는 보통 사람보다 밖에 가서 외식을 안 한다는 얘기죠. 기껏해야 먹는 게 패스트푸드 음식이라는 얘기지. 그렇죠?